일단 입사 지원서 한번 써봐. 그래. 혁명. 혁신이야. 김현중. 희망연봉 얼마에 부족할까? 희망연봉? 희망연봉 3억? 에? 적당해, 적당해. 그러면은,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과장 정도는 돼야 400만 원 이상 받는데, 5천만 원 받으면 416만 원이다. 그래? 나중에 생각해, 나머지 딴 거부터 그래. 써. 왜? 벌써부터 건방지게 연봉 정하는 건 아니다. 연봉은 주시는 만큼 받겠습니다지. 멋있다. 그래, 뭐 이런 괜찮다. 만큼 받겠습니다. 이런 만큼 받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받아가겠습니다. 이런 만큼 3억. 나 많이 했잖아요. 여기 풀어놓으세요. 이건 경력이랑 경력은 SS501, 싱글 1집, 2집 이런 거 하면 수상 경력 투서. 수상 경력이 좀 중요해. 담당 업무가 리더야? 외국어는 일본어 좀 한다 그럴까? 1어. 지금 한 2급 정도 딸 수 있다는데? 2급 어렵다. 3급 먼저 가볼까? 규종이가 2급 된다 그랬는데. 노노그라이 샤베레마스카? 니혼고 노노그라이 샤베레마스카? 야, 샤베레가 뭐였지? 뭐야, 한다며. 할 줄 아는데? 조또다케. 발음이 너무 좋다. 발음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전화 내용을 해보자. 그래. 뭐시뭐시 이렇게. 뭐시뭐시. 아니, 현준군. 이마 나니시테르노? 이마 샤와스루. 샤와스테르노? 이마 하다까? 아 하즈카시. 2급 성장과정 잘 자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떤 그 과정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으며 가훈은 무엇인,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애니콜 들어가는 거지. 야. 애니콜 제품을 쓰며 살았습니다, 뭐, 이런 거. 내가 휴대폰 모여 보더라잖아. 네. 20년 맞다. 동안. 휴대폰을 항상. 목에 걸고 오셨어요. 애니콜을 썼어. 좋다. 성장 과정. 애니콜 보이. 성격 소개. 성격 나 어떠지? 단순하다. 소쿨. 소쿨. 소쿨 보이. 생활신조. 인생은 한방이다. 어, 소쿨 맞네. 소쿨. 야, 입사 후 가구. 입사 후. 얼마나 팔리나 봅시다. 아, 그거 좋다. 포부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좀 자신감 있게. 얼마나 팔리나 봅시다. 야, 희망 직위가 몇 년 차에 한 5년 차 정도에 사장 한번 할까? 이사. 아, 이사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아, 이사. 아, 기타 희망상 이거 중요해. 돈도 많이 주시고, 커피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자, 보자, 뭘 긁어라. 퍼스널 프로파일. 네가 긁어줘. 내가 사회자를 통해. 야, 이거 복권 같은 건데 긁어. 아, 긁는 거야? 열정적인, 대담한, 치밀한, 만족해하는. 성격이 어느 거고, 최고는 어떤 거고, 최하는 거고. 열정적인. 하니까 네모가 나왔어. 최하. 치밀한. 치밀하지 않아? 별표 나왔어. 사회적인. 사무소 없어. 사물성 있는. 자신감 있는. 말씨가 부드러운. 말씨가 부드러운. 이게 최고야? 응. 지금 말씨가 부드럽다고? 응. 자신감 있다. 자신감. 그래, 자신감 있는 거 자신감 있네. 그래? 최고. 그래, 자신감 있는 거로 해. 그리고 말씨 안 부드러워. 이거 최하. 자. 용감한. 아, 나 용감해. 격려하는. 아, 경련 못해. 수능하는. 아, 수능 절대 못해. 수줍어하는. 어, 수줍어해. 나 수줍어해. 최고 뭐라고 생각해? 용감해. 용감해? 용감해? 응. 용감해. 왜? 무식해서. 무식해서 용감해? 그래, 그럼 한 표 주겠어. 용감하군. 용감해. 세밀한. 아, 그건 절대 아니지. 유순한. 아, 그건 절대 아니지. 그러면은 완고한. 아, 완고하지 나. 아니, 그 다음에 이거 확실한 것 같아. 뭐? 놀기 좋아하는. 아야, 저도 확실한. 놀기 좋아하는. 최고. 놀기 좋아하는. 완고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완고하지 않아? 어. 제일 아닌 게 완고하지 않은 거야? 치밀한? 세밀한. 세밀한. 세밀하지 제일 않지 않아? 그렇지. 오케이. 오, 좋은데? 결과가? 괜찮은데? 야, 일단 나 면접 보는데 면접하는데 뭐 해야지? 영어 좀 해야 되나, 영어? 영어 해야지. 그러면 영어를 우리 기본적으로 회화를 해볼까? 딱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답을 할 테니까 너네들은 나에게 질문을 줘. What makes you to apply this company? What? Makes 만들다? You 너의? To 너의? Apply this 이것에? Company?
무엇을 만드는 너의 회사냐?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뭐, 왜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니? 이런 거. 아, 뭐 만들러 왔냐, 이거네. 왜 왔냐, 이게 왜 왔냐? 너 여기 왜 왔니? My mother and father, grandfather, any call or family. Yeah. No. We are Anycall Gear! 첫 번째 회식에 갔어. 그때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장기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많이 마시기. 섞어 마시기? 여성 상사야. 근데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한다거나, 막 그런 게 있었어. 어떻게 할 거야? 나 그럼 센스 있게. 아, 역시 터치폰을 개발하신 분답게 터치하시는군요. 제 온몸이 터치폰 핵제품입니다. 이제 걸린 사람이 인터뷰 또 하는 거야? 오케이. 아직 앉으라고? 응. 자, 지금 난 공평하게 했어. 봐야지, 봐야 돼. 영생이 한번 가, 그냥. 그래, 한번 와요. 그래, 한번 가. 거기 앉으면 작아진다. 그래, 작아진다. 애니콜 광고를 찍는데 어떤 여자애는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즘에 손담비 씨? 아.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럼 제가 두 번째 문제를 낼게요. 삼행시를 순식간에 적으세요. 좋다. 좋다. 애니콜. 애나 어른이나 좋아하는 잘 읽었다 그랬어. 먼저 하고 갑자기 생각을 먼저 아 같이 할래?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같이 할래요? 애, 니 니들이 그게 뭔지 알아? 콜 콜라겐을 아시나요? 뭐야? 애 anyway. 애니웨이 애니웨이 니 니가 어디 있든 언제 어디서나 콜 미 오 규 아 좋아요. 규가 걸렸어요. 회식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최고의 장기를 한번 뽐내보세요. 춤이죠? 아, 뭐야? 취했어요! 아이, 진짜. 1차예요. 1차,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너무 좋아. 회장님! 너무 좋아하시죠? 자네 귀엽구만. 자네죠, 만큼만. 제 고향은 전주예요. 자네, 아, 자네 전주인가? 내가 전주 사람이야. 막 이런 거 나와. 전주예요? 자, 2차 왔어. 2차. 회장님 빠져 부장님이 있는. 부장님이야. 귀엽게, 그래도. 귀엽게? 제 고향이 전주예요. 귀엽게? 제 고향이 전주예요. 부장님, 자네 전주인가? 자네 와서 한 잔해. 자네 와서 한 잔해. 제 고향은 전주예요. 2차 한잔하게. 자, 3차. 3차. 부장님이 가시고 이제. 동료야. 2차 동료. 그리고 그냥. 내 고향은 전주야! 너! 야, 너 전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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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오늘은 노는 거야! 콜라겐 말하면 합격이다. 아, 어쨌든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삼행시 같은 거는 특별히. 아, 긴장 안 하겠지? 갖고 놀 수 있겠어. 아, 좋은데? 심사위원들 마음을 후려잡겠어. 네. 입사 성공하길 바랄게. 걱정된다, 근데. 네, 입사 성공하면은. 그래, 한턱 쏘아. 한턱 쏠게. 그래, 차 한 대씩만 사줘. 아, 그렇지. 레몬차, 홍차? 홍차. 자, 파이팅 하자. 파이팅. 에, 니, 콜, 화, 이, 팅, 으아!